클라리넷 연주에 있어서 주법은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소리의 시작은 주법에서 시작하거든요. 성악에서 발성이라는 공부를 하듯이 클라리넷 주법이 곧 클라리넷의 발성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클라리넷 주법을 단순히 입모양이라고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윗니가 마우스피스에 닿는 위치, 아랫입술의 위치, 입모양, 뭐 입에 사용되는 근육, 그리고 움직임, 이런 여러 가지의 움직임과 힘이 작용을 해서 완성되는 것이 클라리넷 주법입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클라리넷을 배우시는 분들 중 소리가 거칠거나 이쁘지 않다고 생각하신다면 주법에 문제가 있을 확률이 가장 높아요. 실제로 여러 가지 고민과 문제 때문에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 많은 문제들이 주법에서 해결되는 경우도 참 많아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클라리넷 주법이 온전하지 않으면 호흡도 소리도 나중에는 텅잉까지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잘못된 주법으로 인해서 클라리넷 연주 시에 몸을 불편하게 만들거나 통증이 오는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제가 클라리넷 레슨에서 가장 많이 신경을 쓰고 시간을 할애하는 부분이 이 클라리넷 주법입니다. 그럼 클라리넷 주법 강의 첫 시간, 윗니와 아랫입술의 위치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이번 강의에서는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윗니는 마우스피스 패치의 3분의 1 지점, 아랫입술은 리드의 절반에 위치한다.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시겠죠? 이제 설명 들어갑니다. 첫 번째, 마우스피스 패치를 피스 끝부분부터 1mm 정도 아래에 부착한 기준으로 윗니가 마우스피스 패치의 3분의 1 지점, 위에서부터 3분의 1 지점에 위치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혼자서는 입안을 거울로도 보기가 어렵다 보니까요, 그 3분의 1 지점을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은 왼손 검지로 패치의 절반 위치를 손톱으로 찍어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피스를 입으로 가져와 손톱에 윗니가 닿으면 대략 3분의 1 지점에 맞춰집니다. 두 번째는 윗니가 마우스피스에 닿아 있는 상태에서 아랫입술은 입을 살짝 벌려서 편안히 두고요. 마우스피스를 슬며시 내리면서 아랫입술의 마른 부분 위에 리드를 얹은 후 입꼬리를 오므려서 닫아주면 됩니다. 자, 여기서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어요. 윗니가 마우스피스 패치에 이 3분의 1 지점보다 더 깊게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요, 마우스피스가 전체적으로 입안에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요. 그렇게 되면은 소리는 크게 잘 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음색 자체가 굉장히 거칠고요, 고음과 저음이 이렇게 도약이 심한 그런 연주에서 컨트롤이 어려워져서 스퀵, 우리가 말하는 삑사리가 잘날 수도 있어요. 또한 지난 시간 강의한 마우스피스와 리드의 조립, 그 설명대로 리드를 끼워 놓은 상태에서 리드의 끝부분을 눌러보게 되면 리드와 피스 사이의 공간이 줄어드는 게 보이실 거예요. 하지만 리드의 중간 부분을 눌러보면요, 리드 사이의 공간이 많이 줄어들지는 않아요. 클라리넷 마우스피스를 이야기할 때 오프닝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타나고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마우스피스와 리드 사이의 간격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제가 이런 설명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까 설명했던 윗니가 마우스피스 패치의 3분의 1 지점보다 얕게 위치하게 되면요, 아랫입술이 아무래도 리드 끝쪽으로 위치하게 되겠죠. 그런 상태에서 약간의 깨무는 힘이라도 들어갈 경우에는요, 리드가 눌리면서 이 오프닝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마우스피스와 리드 사이의 공간이 작아지면서 당연히 소리가 잘 나기 어렵다라는 거죠. 박수 칠 때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손을 크게 벌려서 쳐야지 소리가 크지만 손을 조금만 벌려서 치면 아무리 큰 힘을 준다고 하더라도 소리가 작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하고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번에는 아랫입술에 관한 주의사항이에요.
입을 가볍게 벌린 후에 아랫입술을 이렇게 만져보시면 어떤 지점부터는 촉촉하게 구강에 습기가 느껴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입술을 뒤집었을 때이 안쪽은 조금 촉촉하고 이 바깥쪽은 마른 부분이 되잖아요. 촉촉한 부분에 리드가 닿으면 안 되고 아랫입술 바깥쪽 경계를 벗어난 부분에도 리드가 닿으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입술 안쪽 촉촉한 구간에 리드가 닿으면 입이 잘 다물어지지 않거나 입꼬리에서 바람이 새고 소리가 아주 거칠게 날 거예요. 아랫입술 경계를 벗어난 부분까지 리드가 닿게 되면 아랫입술이 많이 말리면서 리드의 입술에 닿는 면적이 많아지게 되고 당연히 리드가 떨리는 면적이 줄게 됩니다. 당연히 소리가 불편하게 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아랫입술에도 바깥쪽 마른 부분 위에 리드가 닿아야 합니다. 바깥쪽 마른 부분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립밤, 이나 뭐 립글로스, 뭐 립스틱을 바르시는 그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주의사항이 한 가지 더 있어요. 마우스피스 각도를 챙기셔야 합니다. 마우스피스가 보시는 것처럼 입에 정면으로 이렇게 정면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아랫입술이 리드의 절반에 올 수가 없죠. 그래서 마우스피스를 내리고 피스와 턱 사이에 새끼손가락 한마디가 들어갈 정도의 각도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피스를 내리면 자연스럽게 윗니에 고정하는 힘도 많아지고 아랫입술에 조금 더 밀착감이 생기게 되는데 마우스피스의 고정과 각도에 대해서도 다시 개정판을 만들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때 또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클라리넷 그 고정에 관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이전에 강의했던 각도의 중요성과 클라리넷을 고정하시옵소서 강의를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설명드린 조건을 충족시킨 클라리넷 주법이 완성이 되면 윗입술과 아랫입술이 정면에서 봤을 때 절반 정도 드러나서 보이게 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사람마다 입술의 두께나 구강 구조에 따라 외향적인 모습이 다르게 보일 수는 있어요. 윗니와 아랫입술의 위치도 역시 입술의 두께와 구강 구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 제가 설명드린 내용은요, 큰 기준과 틀로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린 거예요. 주법에 대해서는요, 뭐 아직도 할 말이 너무나 많지만 여기서 한번 끊고 다음 시간에 또 입모양에 대해서 강의를 할게요. 다음 시간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